둘셋큐 지금까지 성공 소식을 전해주신 자매분들 유청입니다.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마을 뉴스 주민 앵커 한희정입니다. 여러분은 4월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논농사를 주로 지었던 우리 선조들은 모내기가 시작되는 4월을 시작의 달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가버린 지난 작심 3개월을 아쉬워하기보다는 4월을 심기일전하는 시작의 달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봄과 함께 찾아온 시작의 달 4월, 성공 마을 뉴스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 와보숑TV에서 2015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공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주인공들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015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교육형, 복합형, 아이템형, 매체형, 거점형 사업에 총 37개 단체를 선정하여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원활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정된 우리 지역 마을 미디어 단체는 교육형의 옆 엔터테인먼트가, 복합형에는 대한성공의 성북 나눔의 집이, 아이템형에는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성북마을 문화학교가 선정되어 활동하게 되며, 매체형에는 성북동에서 마을 잡지를 발행하는 성북동청과 저희 와보숑이, 거점형에는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성북구의 대학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학교도 8개나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성북구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깊이 할 수 있는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형식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나중에는 팟캐스트를 통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거점형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은요, 총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튜디오 환경 개선 사업이 있겠고, 세 번째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그런 총 세 가지 분야로 지원 사업이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서울 지역에 좀 더 마을 미디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북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6개의 미디어 단체가 선정되었고, 더불어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가 마을의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지역 거점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올해에도 성북 지역 내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은 풍성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와보숑을 비롯해 성북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마을 미디어 단체들의 활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여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을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들이 미디어로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길 기대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마을의 행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성북마을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이 봄날에 어울리는 성북 역사 문화 탐방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한양도선, 조선시대 능원, 한옥까지 성북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성북 역사 문화 탐방을 4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성북동 코스, 한양도성 코스, 조선시대 능원 코스, 성북구의 한옥 코스 등 4개 코스로 마련된 이번 탐방은 전문 해설가의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성북문화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신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까봐 걱정되신다고요? 협동조합을 해보고 싶은데 어려울까봐 겁이 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7기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 문을 두드려보세요.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는 협동조합 뽀개기, 들여다보기, 맛보기,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총 4강이 진행되며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7기째 진행될 만큼 알찬 강의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수강신청을 서두르세요. 세 번째 단신은 저희 와보숑 소식입니다. 저희 와보숑이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 또 한 번의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4월 9일 목요일 아리랑 시내미디어센터 2층 공개방송 스튜디오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단순히 마을 주민 모임에서 협동조합으로의 변화를 통해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 제작과 미래지향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총회에 주민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북 소식을 전해드린 저는 현재 성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동육아 행복한 아이들 공동체에서 4세 여아를 키우는 누뚱이 엄마입니다. 오늘 떨리고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